15강이에요. 연습문제 풀이. 오늘 할 거는 82쪽인데요. 몇 가지 조금만 정리하고 하도록 하자. 방정식 나오는 거예요. 방정식을 푼다라는 게 뭐예요? 해를 구하는 거죠.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에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해요. 자, AX는 B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A가 0이 아닐 때랑 A가 0일 때예요. 지금 76쪽 하는 거야. 76쪽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는 우리 뭐예요? 나눌 수가 있어요. A분의 B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A가 0일 때가 있어요. A가 0일 때는 0 곱하기 X는 B가 나와야 되겠죠. 뭐에다가 X에다 무슨 값을 넣든지 B가 나와요? 0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0 곱하기 X는 B. 어떤 숫자로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는 해가 없다. 근데 0 곱하기 X가 0이 나오는 거죠? B가 0이면. 그지? 이쪽이 0 곱하기 x는 0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x에다 무슨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표시를 해요. 우리 세 가지 경우로 되죠? a가 0이 아닐 때, 0일 때, 그죠? 그 다음에 x는 a분의 b 형태로, 해는 없다, 해는 무수히 많다,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벗고, 이거는 그거를 이용해서 계속 푼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 풀이 한번 보도록 하죠. 2차 방정식이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거는 a분의 b가 될 거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c분의 d가 될 거야. 그래서 x가 얘 또는 얘가 될 거야. 또 근의 공식은요, 우리 그냥 한번 외우는 걸로 일단 합시다. 외우는 걸로. 그래서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여기에서, 그죠? 요 ABC, 여기 요걸로 돼 있는 거야. 얘가 이 B 값이 짝수가 아닐 경우에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되고요. 만약에 얘가 B가 짝수라면은 B 값을 짝수니까 2로 분리기를 할 수가 있겠죠? 2를 제외한 나머지를 B다시라고 하고 B다시를 써먹을 거예요. 2A였는데 2가 없어지고 A분의 마이너스 B다시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4도 빠졌네요. AC, 이런 식으로. 우리 이건 짝수 공식이라고 그럴 거예요. X를 쉽게 공식 하나만 알면은 X를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는 짝수 공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루트 안의 값이, 그지? 얘는 실수인데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이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얘는 허수가 되겠죠? 그죠? 허수가 될 거예요. 따라서 계수가 실수인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반드시 근을 갖출 거예요. 또 허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판별식으로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성질도 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근의 공식을 봤어. 근의 공식, 근의 공식, 근을 구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절대값을 푸는 것하고 이 그죠? 가우스라고 그래요. 요 기호를 가우스 기호라고 그래요. 가우스. 요거는 문제마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가우스를 푸는 거는 이 공약에 나와 있죠? 저거대로 할 거예요. 저것도 한번 다 알아보고요. 활용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일단은 대충은 봤어. 이제 문제 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82쪽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집어져 있었는데. 82쪽이 보도록 하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해가 없도록 하래요. 해가 없도록 하래. 근데 지금 좌변하고 우변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해가 없도록 하는 실수 예를 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우리 앞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해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경우가 해당될 거예요. 그죠? 이 경우가 해당될 거예요. A는 0이고 B는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면 되네요. 일단은 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를.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니까 AX는 B 형태로 해볼게요. X가 있는 애들 좌변으로 모으고 X가 없는 애들은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얘를 넘길 거예요. 얘는 A의 제곱, 그죠? A의 제곱 마이너스 5A이고요. 얘가 플러스 4로 넘어오겠죠? 플러스 4로 넘어올 거예요. X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X가 없는 애들은 A랑 마이너스 1이지 A가 1로 넘어가면 A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AX는 B 형태로 됐어요. 그죠? AX는 B 형태예요. 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해가 없으려면 요 경우죠. 요 경우죠. 요 경우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어야 돼요. 뭐라고? 얘는 0이고 얘는 0이 아니어야지만 해가 없겠죠. 그죠? 저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인수분해 되나? 4하고 1 마이너스를 주면은 그죠? 저게 돼요. 얘 인수분해가 되네요. A-4, A-1, X, 그 다음에 A-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라는 건 얘가 0이 된다라는 건 A는 뭐예요? 4 또는 A는 1이 라는 거죠. 그죠? 얘는 4 또는 1인데 여기에서 얘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A-1이 0이 아니어야 되니까 A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1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4다. 4다. 4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을 풀라는 거는 뭐예요? X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1번을 봅시다. 1번을 보면은 4하고 1 절대 안 되죠. 그죠? 절대 인수분해가 안 되죠. 뭘로 하라는 거예요? 근의 공식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A 값이 뭐겠어? 얘는 1이 되겠지. B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될 거고요. 그죠? C 값은 뭐가 돼요? 4가 될 거예요. 4가 될 거예요. 우리 근의 공식을 써볼까요? X는 아까 몇 페이지에 있었어요? 78페이지에 있었잖아. 외워야 되는 거예요. 2A분의 뭐예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될 거예요. 이 그대로 얘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대로 넣으면 얘가 1이니까 2분의 이렇게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얘 뭐예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죠? 맞아요. 얘는 이 루트 안의 값은 어떻게 돼요? 16,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7. 그죠?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7이 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쓰고 마이너스 7이니까 i를 뽑아내도 되겠죠? 그죠? 복사서를 배웠으니까. 자, x가 뭐가 돼요? 예, 끝난 거죠? 그지? 더 해줄 게 없죠? 응? x는 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구하는데요. 얘 루트가 많이 보이는 것이, 그죠? 기분이 좀안 좋죠? 얘가 0이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 양변에 우리 루트 2를 곱해도 될까? 루트 2를 양변에 좌변과 우변에 되겠죠? 왜냐면 이 a의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그지? 얘가 지금 무리수로 되어 있어서 이 창의 개수가 무리수로 되어 있어서 우리 한번 개수를 유리수로 일단 만들어 봅시다. 그지? 이 창의 개수를 유리화할 거예요. 알았죠?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건 루트 2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나눠줄까요? 나눠줄까요? 루트 2를, 양변을 루트 2로 나눠줄 거예요. 루트 2로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루트 2로. 나눠줄 거예요. 얘는 쉽게 나눠지죠? 얘는 쉽게 나눠지죠? 따라서,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2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루트 2를 곱해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모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2랑 약분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6만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네? 마이너스 루트 6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2는 0, 여기까지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A 값은 1이고, B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고, C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대로 둘게요. X는, 그죠? 2A분의니까, 우리 2A는 1이니까, 마이너스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6이 되겠죠?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예. b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죠. 6이 될 테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고요. c는 2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얘는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얘가 마이너스 2였어요. c가. 자, 2분의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8하고 14가 되는 거죠? 14. 끝났죠? 그죠? 더 이상 할게 없어요. 그래서 x가 얘가 나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될 거예요, 2분의. 그래서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둘 다. 그래서 A, B, C 요런 거 조심해야 되지. 아까 나도 여기서 실수했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거래요. 한 근을 가리켜줬어요. 그러면 뭐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근을 대입을 해도 되죠? 그죠? 한 근을 가리켜줬으면
한근을 대입할 거예요. 대입해 봅시다. x는 뭐라고?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예요. 대입할 거예요. 저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m 대신 마이너스 1 넣고 더하기 m 마이너스 4, 그죠? 얘가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요. 자,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2m이 되죠? 2m이 될 테고, 그죠? 더하기 m,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은 0 나올 거예요. 3m 마이너스 3은 0 나오니까 m은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우리 m을 구했어. 그죠? m 값을 구했고, 다른 한 근은, 그죠? 이제 뭐 쉽게 하겠죠. 한번 m을 넣어봅시다. m 대신 2를 넣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르면 마이너스 3은 0될 거예요.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놈인 것 같죠? 이렇게 되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3, 엇갈려서 더하면 마이너스 2x 나와요. 그래서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1은 0이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아까 다른 한 근, 얘가 맞네요. 그죠?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m 값도 구해야 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m은 1, x는 3, 이렇게 되겠다. 쉽게 구했죠?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렵네. 1, 2, 3, 4의 제곱이 나오네요. 1, 2, 3, 4의 제곱이 나오네요. 여기 x가 있으니까 우리 미지수 하나를 이용해 봅시다. 이용합시다. 어떻게 이용할 거야? x가 아니지. x는 저기가 써 있으니까 t라고 해 봅시다. t가 1, 2, 3, 4라고 해 봅시다. 1234라고 한번 봅시다. 그죠? 이것의 두실근 중큰 것을 A, 그리고 얘 작은 것을 B라고 한대요. 우리 저렇게 해서 식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얘가 T의 제곱이 될 거예요. T의 제곱 X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T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얘는 T 더하기 1이 되겠죠? T 마이너스 1, t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얘를 다시 한번 쓰면 t의 제곱 x 마이너스, 얘는 합차지. t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겠다. 한번 볼까요? 이게 t의 제곱 x, 이 x를 놓고요. 이 1을 놓고요. 1을 놔봐요. 마이너스 넣으면 여기 얘 보이죠? 마이너스 얘 보이죠? 이렇게 하면 1 여기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x 여기 보이잖아요.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가 되잖아요. 플러스 x 있죠?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t 제곱 x는 이렇게 곱하면 나오죠. 그죠? 곱하면 마이너스 1도 나오고 더하면 제가 나오는 거이 인수분해 맞네요. 그죠? 이런 것도 당황하지 말고 얘 인수분해 하면 t 제곱에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응? 그래서 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는 1, 그죠? 1 또는 x는 뭐가 나와야 돼요? x는 t제곱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는 저렇게 될 거예요. 야, 여기 뭐예요?
두실근 중큰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크냐? 마이너스인데 얘가 크겠지. 그지? 얘가 크겠지. 걔가 A네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구했어요. 하나는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구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A가 되는 거죠. 얘가 A 값이 되는 거죠. A는 얘가 될 거고요. 자, 얘도 똑같이 놓고 한번 풀어봅시다. 얘뭐 t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x의 제곱 더하기 1, 2, 3, 4의 x에 마이너스 1, 2, 3, 5가 될 거예요. 1, 2, 3, 5가 될 거예요. 그것은 0이 될 거고요. 얘는 인수분해하면 x랑 x를 넣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1, 2, 3, 5가 될 거예요. 얘가 플러스인 거 보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 주면 두개 곱하면 이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서 더하면 1, 2, 3, 4의 x가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x 더하기 1, 2, 3, 5, x 마이너스 1, 그죠? 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는 x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2, 3, 5의 또는 x는 1,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작은 것을 b라고 그랬어요. 얘가 더 작겠죠? 얘가 B 값이 되겠네요. 얘가 B 값이 되겠네요. 따라서 A-B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는 뭐였어요? A는 1이고요. 마이너스, B 값은 마이너스 1, 2, 3, 5죠. 마이너스 1, 2, 3, 5예요. 두 개를 더하면 1, 2, 3, 6이 정답이 되겠네요. 1, 2, 3, 6.